책 왔습니다. 오셨어요? 아, 예. 아, 오늘은 물건이 좀 많네요. 아, 근데 이거 아주 잘 팔리나 봐. 이게 주문이 많더라고요. 저 시내 책방에서도 아, 이 책 많이 가져갔어. 예, 조금 팔려요. 저기 이 책 저 호드하우스 사시는 분이 쓴 거라던데 맞아요? 예, 맞습니다. 아, 저 가볼게요. 수고하세요. 혜원아, 잘 지내니? 나는 참 잘 지낸다. 김치 넣으세요. 날씨가 좋네. 할 말이 없네. 너는 여전히 내가 싫으냐? 네가 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 딱히 변명할 생각은 없지만 영녀가 그러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영영 모르는 것도 있다길래 나는 네가 대학을 졸업하던 그 나이에 너를 낳았다. 그리고 지금 네 나이에 이미 6살 아이를 둔 엄마였다. 또 그때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자상하다고 믿었던 네 아빠가 나를 때리고 있었고 쓰레기 같은 그 인생에서 내 자신을 위로하는 법을 몰라 너에게 못 잃었다. 나만 생각하고 나만 돌보느라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는데 정말 그저 표현하는 게 서툴렀을 뿐 그리고 명예가 떠나기로 했어 좀 멀리 그러니 그 전에 한번 내려와 줄래? 날씨가 아주 좋아졌잖니, 혜원아.